본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실 선교사님은 위클리프 캐나다의 이규준 한진숙 선교사님이십니다.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계획된 Simply Mobilizing 캐나다 수련회에 잘 참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9월 25일부터 진행되는 본 한인교회 온라인 카이로스 코스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5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설립 감사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께서는 S특별감사헌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정책당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설립 주일까지 코로나 이후의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 시리즈가 진행됩니다. 촌모임이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새 마음, 새 영으로 말씀과 삶, 그리고 기도를 나누는 촌모임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오늘을 살게 하는 말씀 설교 핵심 영상이 올려집니다. 복음학교가 고영민 목사님의 인도로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아침반은 9월 15일부터 오전 10시에 모이게 되고, 목요 저녁반은 9월 16일부터 저녁 7시 30분에 모이게 됩니다. 복음학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도래하였고 장차 승리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는 강의입니다. 신청은 다음 주일까지 교회 현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카이로스 코스가 10주간 이규준 선교사님의 인도로 진행됩니다. 기간은 9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카이로스 코스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선교 훈련 과정입니다. 회비는 50불이며 신청은 9월 19일 주일까지 교회 현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부흥회가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게 됩니다. 이번 부흥회 강사는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이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부흥회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영적 회복을 위한 40일 특별 구시기도가 한 주간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예배 시에 절망의 밤에 보여주시는 희망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 강해가 진행됩니다. 혼자 읽기 어려운 책 에스겔서를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유아세례식을 9월 26일에 실시합니다. 문답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예식은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김창일 목사님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를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주 1회 중보기도를 하기 위한 웨이메이커 기도팀원을 모집합니다. 차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생 소식입니다. 이태키 장로님의 외손자 김시온 군이 9월 2일에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49분이 더 성경을 완독하셔서 지금까지 총 116분의 성도님들이 성경을 완독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